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게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정부의 또 주요 증시를 살펴보면 특히나 아시아 주요 증시 실망으로 시작해서 환희로 거래를 좀 마감한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살펴보면 홍콩 등 중화권 증시는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지만요. 오후 들어서도 1%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본 증시 살펴보시면 장중에 하락과 상승 오가다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감. 우리 시장도 전략 후강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들을 살펴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투자자들이 또 지난달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라고 좀 확인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행진을 곧 끝낼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에 투심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망감보다는 기대감이 더하고 있는 4월의 셋째 주,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 옥석 가리기 필요하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올림픽은요,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월의 셋째 주 오늘 어떻게 또 출발해야 될지 먼저 해설위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위원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타 매매하면 나야 나! 바로 이용준 해설위원님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 인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 하나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4월 두 번 강조한 종목이 두 개 있거든요. 박셀바이오하고 EDGC인데 박셀바이오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고 EDGC는 지난주 화요일날도 VI 수요일 날도 VI를 갔기 때문에 20%가 넘는 수익을 드렸어요. 우선 시청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월 17일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4월 4일 날 두 번 강조한 박셀바이오는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오늘까지 하면 87%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매도를 하지 않고 홀딩하신 분들은 거의 계좌의 두 배가 되는 수익을 드렸을 텐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EDGC 또한 매 화요일도 VI, 수요일도 VI 가면서 잘 사고 팔고만 하셨으면 20%가 넘는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카나리아 바이오 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하락이 좀 나왔지만 투자 경고 공시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수익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4월 달에 두 번 강조한 박셀바이오 EDGC 그리고 한 번 강조한 카나리아 바이오 모두 퍼펙트한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셀바이오 EDGC 카나리아 바이오를 급등 또는 상승시킨 월화수 6시의 남자 이데일리의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박셀바이오는 훨씬 더 크게 갔어요. AACR 이슈도 있었고 임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우선 진심으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수익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우선 방송을 하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큰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하이라이트 말씀드리면 우선 코스피가 2570선까지 올라왔어요. 봤더니 동학개미가 끌어올린 코스피 2570선으로 상승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올림픽 종목 중에 제가 박셀바이오를 빼고는 말씀을 따로 드릴 수 없는 게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지난주 금요일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80%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우선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은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익절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매도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한 달에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두 번 연속 강조한 종목들 있죠. 4월달은 박셀바이오 이디지씨가 있고 지난달도 있었을 건데 기억도 안 납니다. 워낙 많은 종목이 잘 가기 때문인데 특히 두 번씩 강조한 종목들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 달은 아직도 제약바이오 흐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떤 종목이 박셀바이오처럼 갈지를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박셀바이오, 제2의 EDGC를 제가 오늘도 방송 후반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지금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월 26일 윤 대통령 방미 있습니다. 방미에 바이오 업체 동행이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아스코 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일정 체크하시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갈지는 모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흐름과 종목, 제2의 박셀바이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17% 상승했고 코스닥은 0.63% 상승했습니다. 시중에 2,500개 종목 중에 오늘도 상승이 1,200개 정도 나왔으니까 반은 상승하고 반은 밀렸는데 지금 노란톡방에 박셀바이오, EDGC, 카나리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시장이 상승할 때 소외받지 않으시려면 본인이 안 가는 종목을 갖고 계실 게 아니라 이럴 때 종목 스위치를 빨리 하셔야 돼요. 지난주만 제 방송 보셨다라고 한다면 박셀바이오로 80% 넘게 수익이 났고 EDC는 지난주에 매일 VR을 갔으니까 노란톡방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지금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3월 마지막 주에 누적 수익률이 9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제2의 박셀바이오는 이 노란톡방에서 공개됩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는 0.42% 하락, 나스닥은 0.35% 하락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환율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앞으로는 제가 지난달에 코스피 2,500 간다 해서 바로 지지난 2,500 돌파했고 그리고 이번 주 보니까 코스피 2,600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장에 소외받지 마시고 가는 종목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상한가 종목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RF세미입니다. RF세미는 리튬 인산철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이 나와 있고 리튬 관련 이슈는 지금 키 맞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버린 리튬 관련주보다는 이제 오르는 종목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전기는 약간 체크해봐야 될 게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잘 갔어요. 한전기술, 그 다음에 G2파워, 보성 파워텍들이 잘 갔는데 원전 관련주가 메인이라면 그게 2등주인 전력설비 관련주인 비츠로시스하고 위화전기, 재룡전기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발적인 이슈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원전주들은 폴란드 원전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종에 넣고 보시면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팅 정리해드리면 제가 4월에 두 번 연속 방송한 종목이 박셀바이오, EDC 두 개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 모두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첫째는 박셀바이오고 두 번째 EDC인데 박셀바이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가 대비해서 87%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먹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송 보시고 그냥 홀딩하신 분들이라면 본인 성향상 87%를 훨씬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구간에 32% 구간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핵심은 박셀바이오, EDC 다 큰 급등이 나왔다. 그런 종목들이 제가 이데일리에서 방송을 두 번 연속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용준이 강조한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노란톡방 수익은 굉장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시면 되는데 제2의 박셀바이오와 EDC가 이제 궁금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후반에 공개를 또 제약바이오주 하나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흐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면 2주 전 월요일은 박셀바이오, 2주 전 화요일도 박셀바이오, 수요일은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제약바이오로 2주 전에 올림픽 선수를 세팅해 드렸고 지난주는
월요일은 EDGC, 또 화요일도 EDGC, 수요일은 LX세미콘에서 제약바이오와 OLED를 섞어서 제가 올림픽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급등 또는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박셀바이오 차트만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복귀 한번 박셀바이오하고 EDGC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 박셀바이오는 4월 3일 날 동그라미 제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4월 3일 음봉 윗꼬리 그리고 양봉에서 했는데 방송하시고 그냥 사셨으면 그 다음 날도 상승, 그 다다음 날도 상승, 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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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도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5일선이 깨지 않고 흐름이 나온다면 이 양봉 도지가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했는데 금요일 날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게다가 오늘도 이렇게 2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50%입니다. 여기까지는 30% 구간에 제가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는 게 박셀바이오예요. 제가 이제 두 번 강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이틀 연속 강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지만 저는 확신 있는 종목은 이렇게 비중실어서 두 번 연속 강조하거나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 요란톡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이 찾는 바로 그 이용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DGC도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복귀를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수익을 볼 때는 제가 고점에서 팔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지 노란톡 보니까 수익 넣고 팔았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이제 불평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수익은 단 1%라도 감사합니다입니다. 1% 팔고 30% 가더라도 29%를 못 버는 거에 대한 불평을 하시면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추격 매수 손절만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 EDC 어땠나요? 제가 4월 달에 말씀드리고 이런 1차 VI, 2차 VI,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VI 가고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EDC는 여러분께 충분히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수익 구간에 익절하시면 잘한 거다. 수익은 항상 옳기 때문에 익절하면 잘한 거다. 하지만 본인 성향상 좀 홀딩하실 분이라면 리스크를 감내하고 홀딩하시는 거지 이용준만 믿고 홀딩하시면 안 돼요. 저는 매도는 모릅니다. 다만 그 종목의 재료와 앞으로 흐름을 대응할 뿐이지 이용주만 믿을 거야 이렇게 됐다가 만약 여기서 밀리면 저한테 또 욕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이미 수익권을 10% 이상씩 다 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EDGC는 본인 성향상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대응은 제가 노란톡방에 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DGC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LX세미콘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LX세미콘은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LX세미콘 말씀드리고 상승 4%가 나왔어요. 4% 익절을 하시면 되죠. 안 하시고 또 여기 와서 LX세미콘 밀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면 기본적으로는 익절하신다는 전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저는 대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는 종목을 드리는 사람이지 이거 여기까지 갈 테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지난주에 말했던 박셀바이오, EDGC, LX세미콘 퍼펙트하게 다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방송 후반에 제가 제2의 박셀바이오 EDGC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에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2의 박셀바이오를 내일 또는 오늘 방송 후반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또 공부도 스스로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 하셔야 되니까 이 점 놓치지 마시고요. 너무 전문가님만 또 따라 하시지 말고 공부도 여러분들 필수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원하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어렵다 하면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종목들 수익률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종목들 첫 번째는 삼천당 제약선수입니다. 지금 2월 7일에 편입한 이래로 101.69%,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나노텍 선수 역시도 95%의 지금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7% 이상의 그때
그때 맞으면 87% 이상 수익률이 낮겠죠. 4월 3일 박셀바이오가 그 주인공인데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 해서 87.96% 수익률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DGC 한 번 아니에요.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잘 올라갔던 선수인데요. 17%대 수익률을 자랑하네요. 자, 하나씩 금메달 선수, 은메달 선수, 그리고 동메달 선수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단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라인업이 상당한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선수에게 금메달을 수여했을지 이번에 금메달 수여받은 선수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4월은 박셀바이오가 저랑 완전히 급등 나왔죠. 저도 요새 완전 핫하거든요.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저랑 함께 컸다 이렇게 생각 때문에 금메달은 박셀바이오를 드리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차트 제가 복귀한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 우선 4월 3일과 4일 이틀 연속 방송을 했다는 자체 제가 확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고가 대비해서 87%입니다. 거의 더블에 대한 가까운 수익을 한 박셀바이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7% 고점에서 매도했다는 건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신도 아니고 여기서 샀는데 이 고점에 딱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홀딩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87% 고가 대비 수익이 났고요. 안정적 구간에서 매도했다면 30%는 그냥 난 종목을 이 박셀바이오인데 박셀바이오를 제가 4월 3일, 4월 4일 이틀 연속 방송을 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메달은 박셀바이오 드릴 거고요. 박셀바이오 사실은 오늘 양봉 도지가 고점에서 나오면서 내일은 흐름은 아마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양봉 도지 고점의 양봉 도지는 일반적으로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혹시라도 소액이라도 여기 수익률 극대화 하신 분들이라면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EDGC 말씀드리겠습니다. EDGC는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말하고 그 다음날 VI 말하고 또 그 다음날 VI를 갖기 때문에 가장 반응이 빨리 온 스피디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1차 VI를 두 번이나 갔거든요. 그래서 일봉이 두 개인데 이게 보면 간단히 보이지만 말씀하고 말하고 그 다음날 10% 상승, 또 말하고 그 다음날 1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고 팔고만 잘하신 분이라면 22% 넘는 수익을 준 게 EDGC입니다.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환사채 이슈가 있어서 상방은 좀 열려있긴 하지만 전환사채 이슈라는 게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다 말을 하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버렸다면 그 사람들은 시간이 남는 게 돈이고 남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안 갈 수 있어요. 개미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주식 크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빵을 먹을 때는 개미를 털고 먹는 거지 개미랑 같이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기준이 그렇지만 이미 수익구에 나왔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수익 익절하세요. 제발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목표가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EDC 수익 축하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전기공업 말씀드리면 제일전기공업은 전기차 충전소 테마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테마이고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8%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근데 제일 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략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눌렸어요. 하락폭이 한 10%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공략을 최근에 하고 다시 한번 눌렸죠. 하지만 지금 수익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뭐 14,000원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14,000원 갈지 안 갈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거다. 다만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제가 이때 이 구간에 말씀드리고 이미 8%가 넘는 수익권에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이 나면 무조건적으로 챙기시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익이 다 난 거를 못 챙기고 버리다가 다시 또 22선 내려가면 시간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가는 종목들을 말씀드리지만 언제 갈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도 수익, EDGC도 수익, 제일전기공업도 수익. 수익이 뭐 5%, 6% 난 게 아니라 박셀바이오는 80%가 났고 EDC는 20% 가까이 났고 제일전기공업은 9% 가까이 났기 때문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주식을 할 때
내가 주식을 한다, 그러니까 하이리스크에 있는 상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주식을 할 때 적금을 둔다 생각을 하시면 그분은 주식을 하실 게 아니라 적금을 드셔야죠.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 좋은 종목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 맞게 수익이 오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 된다. 명심하세요. 주식은 하루에 30%를 갈 수 있는 재테크이긴 하지만 반대로 하루에 30% 빠질 수 있는 재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용준 같은 대응하는 전문가가 여러분 옆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대응해보시면 훨씬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급등을 했던 박셀바이오가 금메달 당당히 목에 걸었고요. 은메달 선수는 EDG씨, 그리고 동메달 선수는 제일전기공업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용준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겠지만 공부를 정말 필수적으로 한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준 해설위원님? 네, 지금 뭐 제가 USB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런칭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주까지는 매주 20분 정도 USB를 발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말씀 보는 것처럼 제가 투명하게 추첨해서 그분들의 이름과 핸드폰 뒷자리를 노란톡방에 공유하면서 20분께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1타 이벤트인데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상승이 나오는 단기 종목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운이 좋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맞추는 게 아닙니다. 다 기준대로 하는 건데 그 기준이 바로 1타 이벤트 이 USB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일주일에 이번부터는 5명까지는 제가 USB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 1타 이벤트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세부 내역을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말씀드릴 텐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캔들에 대한 이해, 기본 강의.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사고 팔고만 아셔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캔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거래량이 의미인지 아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PDF 파일과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한 걸 USB에 담겨놨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입니다. 본인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모르시면서 좀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노란톡방 보니까 지난달에 주식을 시작했어요 이러신 분 계시거든요. 시작하신 건 잘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지수가 우상향이니까 지금 하신 건 잘한 건데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도 노란톡방에서 신청하시면 USB를 여러분께 매주 5분씩은 보내드릴 거다. 이 화면이 제가 사무실 화면인데요. 모니터가 지금 4개 쓰고 있는데 이 모니터 설정법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USB에 일봉, 분봉, 뉴스, 호가창 관심 종목에 대한 내용을 USB에 담아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5분께 USB를 무상으로 지금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 USB 내용 중에 그 프로그램 속의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렇게 급등주 매매 기법 중에 재료와 뉴스가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3주 동안 급등이 나온 주도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여러분 항상 할 때 주식은 그 선물이나 옵션과 다르게 재료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뉴스를 읽고 뉴스를 간파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투파워가 3월 8일날 급등, 지투파워가 3월 31일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때 보면 뉴스를 보면 한수원 폴란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때 지투파워 태양광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물론 차트 확인하고 분봉 거래대금 확인하고 호가창 확인하는 건 1번이고 그 다음에 뉴스를 꼭 확인하셔야 3월 31일날 지투파워의 급등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미래반도체가 4월 2일날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 재료가 삼성전자랑 친하다 그리고 두 달 동안 올랐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유통 파트너 부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보면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주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반도체의 기사는 4월 2일 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세요.
차트는 기본이고 재료를 봐야 된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나왔죠. 박셀바이오 상한가 갔던 날이 4월 14일인데요. 그때 ALCR 이슈도 있었지만 NK치료제 임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1분에 200억 넘게 터지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박셀바이오도 상한가 갔던 이유가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드릴 때 차트만 보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 오늘 뭐 드셨죠? 제가 성우 하이텍으로 여러분께 수익 안겨드렸잖아요. 그것도 단 15분 만에. 그 이유가 차트는 기본이고 이런 뉴스와 재료를 확인하고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USB에 담겨져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말 주는지 안 주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매주 3월 4주차 그리고 4월 2주차를 20분씩 드렸는데요. 앞에 조남 있고 핸드폰 뒷자리 해가지고 매주 투명하게 월요일날 이렇게 말하고 무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USB 32기가이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6,500원, 발송비 3,500원에서 10,000원 넘는 돈을 여러분께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4월 2주차도 이렇게 20분 보내드리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는 20분이 사실은 뭐 그 금액적인 부담인 것보다는 그냥 5분으로 줄여서 런칭이 잘 끝났기 때문에 5분만 추첨한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아래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이 강의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재무제표, HTS 설정법을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USB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USB까지도 선물로도 주실 거고요. 더불어서 정말 단타하는 방법들 그리고 시장 바라보는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1타 또 여러 가지 2피, 3피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다양한 또 선물들도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원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를 스캔해주신 뒤 참여 코드 번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셔서 뭐 인증샷도 남겨주시고 응원 댓글도 환영합니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가는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뭐 다양하게 테마들이 또 이동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느 쪽으로 좀 봤어야 됐는가? 여기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가야 될 테마와 이제 끝난 테마를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네. 앞으로 가야 할 테마는 제약바이오 테마 아직도 흐름이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봐야 되는지 이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 뭐 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미국 아마케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국 아마케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게 첫 번째 이슈이고요. 그리고 4월 26일 날 윤 대통령이 미국 방미를 할 때 바이오 업체를 동행한다가 두 번째 일정상 이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아마키가 AACR이 끝나면 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올 6월 달에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임상 종양학회라고 하는 아스코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4월 흐름 잘 타고 4월 26일 미국의 윤 대통령 방문도 잘 나오고 그다음 6월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단발적인 섹터로 볼 게 아니라 올 상반기까지는 좋을 수 있다고 보시면 우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4월 달에 여러분께 큰 수익을 드리고 저한테 큰 기쁨을 준 박셀바이오를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그 면역 항암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슈 말고도 4월 4일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에 대한 이슈를 말하면서 암 정복 프로젝트에 대한 중심에는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 물론 EDC 같은 암 조기 진단 관련주도 있을 수 있지만 면역 항암제 이슈들이 종목들이 훨씬 더 강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셀바이오가 아직도 흐름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슈는 우선 4월 14일 날 상한가를 갔던 NK치료제 간암 사용 승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상한가 갔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눌린다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조리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때 노란톡방에서 제가 한번 사인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박셀바이오 아직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AACR 이슈가 끝났을 수 있지만 다음 주죠. 4월 26일 날 윤 대통령의 방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업체가 가는지는 결정된 게 아직 비밀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우선 고점에 있는 박셀바이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박셀바이오도 한번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습니다. 제가 박셀바이오 공략은 이미 4월 3일과 4일 날 했고요.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눌림 제 시나리오는 양봉 도지이기 때문에 눌림 구간이 나온다면 뭐 5만 5천 원 구간도 한번 자리를 준다면 공략해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추격은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시가 갭만큼 매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추격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이 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혼자 매매를 한다면 추격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노란톡방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제가 추격 사인은 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박셀바이오가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온다면 지금 노란톡방에서 그때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박셀바이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신 이유가 제약바이오가 지금 아무래도 일정이 좀 남아있고 박셀바이오를 또 한 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계속해서 아마 주가도 좀 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제약바이오, 아마클 관련해서 또 볼만한 또 종목이 있다면 네네. 이 선수 이게 매력 있다. 두 번째 종목은 GI 이노베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점들이 좀 많은 회사예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이고 제약바이오주이기 때문에 핫한데 GI 이노베이션도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GI 면역 항암제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제가 올림픽으로 선수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일봉상 흐름이 좀 약해서 GI 이노베이션을 그냥 섹터로 가꾼 거거든요. 하지만 GI 이노베이션 관심 있게 우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자회사인 GI 세리 NK 세포 치료제 국내 임상 일상에 대한 계획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갭 상승을 좀 높게 시작했습니다. 갭으로 하면 7%에서 8% 높게 시작했는데 종가적으로 밀려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내일 흐름이 좀 약할 수도 있다. 고 생각해서 올림픽 종목으로는 안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GI 이노베이션 여러분 관심 종목에 지금 넣으시고요. 일정들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저랑 같이 한번 GI 이노베이션 대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은 똑같아요. 오늘 26일 날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이 있고 이게 면역 항암제 관련주이고 시총도 지금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가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이병건 GI 이노베이션 회장이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상장 전 장외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 종목 GI 이노베이션 1조까지 빠른 시일 내에 시총 달성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포털사이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이 시총 5천억이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두 배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간다고 한다면 지금 지난 이노베이션 오늘 시가격을 9% 뛰고 밀렸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21선 이후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이쁘게 받고 횡보만 잘한다면 여기서 점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저는 박셀바이오 함께 이번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두 개가 탑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올림픽 선수 갖고 오지 않은 이유는 내일은 약간 횡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갖고 온 거지만 다음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월화수 방송하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 또는 다음 주에 탑픽 올림픽 선수로 갖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궁금하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제약바이오 흐름을 4월부터 5월, 6월까지 한번 같이 노란톡방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급등은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꽤 괜찮다라고 하면서 지하 이노베이션을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주가 흐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저 주식 초보예요. 공부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고요. 7777 또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저희가 받고 있어요. 샵 3772번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으로 볼 만한 빅매치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1등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이 테마를 좀 우리가 봐야 했던 이유, 어떤 면에서 저희가 좀 봐야 이거는 되나요? 이거는 이제 테마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끝난 테마를 지속적으로 보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조심해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건데요. 원숭이 두창 테마입니다. 저는 원숭이 두창 테마가 오늘로서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공략할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상 보면 거의 시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은 저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는 원숭이 두창 지역 간염이 발생했다는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고 그리고 확진자 3명이 추가돼서 9일간 간염자가 8명이나 나왔다. 게다가 밀접 접촉을 그러니까 핵심은 국내 사례입니다. 해외 여행도 가지 않은 국내 사례이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이제 지난주에 핫했고 오늘도 핫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흐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인데요. 미코바이오메드는 국내 보건협력기구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공급한 회사이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맞아요. 하지만 오늘 흐름을 좀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윗꼬리를 크게 달렸거든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기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공포감이 있는 기사가 많았는데 어느 기사는 뭐 확진자가 추가됐고 9일 동안 감염자가 8명이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는 차트에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몸통보다 크게 달렸다는 거는 장중에 급등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소화됐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고 숨만 쉬어도 전염이 되는 코로나인 반면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밀접 접촉에 의한 전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핵심은 코로나처럼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는 사람도 많을 거고 하지만 핵심은 밀접 접촉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코로나에 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또 윗꼬리, 급등, 윗꼬리 달렸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원숭이 두창 이슈로는 상승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우선 기사도 나왔어요.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미코바이오메드의 흐름 아무래도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미 들어와서 이때 물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혹시나 대응 방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홀딩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는 내일 흐름을 봐야 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한 내용은 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원숭이 두창이라는 테마가 한동안 또 국내 확진자 때문에 핫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거는 끝난 좀 테마로 봐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전략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미코바이오메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 또 관련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주의해 봐야 되나요? 진메트릭스가 이제 2등주인데 미코바이오메드 진메트릭스인데요. 저는 진메트릭스도 오늘상 흐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메트릭스도 그 간염 여부를 진단하는 뭐 키트를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맞고 차트적으로 보면 거의 4일 동안 연속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코바이오메드랑 진메트릭스랑 인위적으로 좀 올린 느낌이 있어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일봉이랑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보면 보십시오.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죠. 달려있고 분봉을 보면 제가 왜 인위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갑자기 오후 2시에 급등을 한 다음에 약간의 하락 차익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장중에는 거의 흐름이 없다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급등주 매매할 때 재료난 뉴스를 꼼꼼히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렇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처럼 확산세가 엄청나고 감염성이 강하다 그러면 내일 상한가 가겠죠. 첫 번째 이슈지만 두 번째 제 시나리오는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이슈는 언제라도 작아질 수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코바이오메드도 윗꼬리, 그다음에 진메트릭 윗꼬리 달렸고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인위적으로 많이 오른 느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코로나는 작년에 저도 걸렸고 여러분도 걸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원숭이두창은 저도 안 걸릴 것이고 여러분도 안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숭이두창 관련주는 이제 고점에서 차익물량이 출회됐기 때문에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섹터로 가져온 거고 내일은 제 시나리오가 맞다면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신 분들은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또 이용주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내일도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내일 매매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원숭이두창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면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투자올림픽 오늘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공부 배워보고 있는데요. 아, 진짜 주식에 대해서 초보이신 분들이 정말 노란톡방에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 주식에 대해서 좀 한마디 얘기해 주신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 네. 공부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올해는 우선 지수가 좋으니까 여러분 혹시 단기 매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량주 매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총 가장 큰 삼성전자, 네이버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꽃은 사실은 단기 주도주 매매가 저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저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시면 진짜 놀라실 정도로 거의 매일 제가 저점을 잡아서 상승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정말 잘하는지 제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노란톡방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성우 하이텍, 지난주 금요일은 이구산업 이렇게 제가 최소 3%에서 5% 이상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저는 한 달 전에 사서 지금 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서 지금 가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 ING가 중요하겠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이때 나는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고 수익 내고 싶으신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스캔한 다음 7777 누르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저희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제공해 드릴게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세요. 자, 이제는 진짜 본론입니다. 아, 그동안 박셀바이오, EDGC, 뭐 카나리아바이오 너무 3연타로 홈런을 날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공략주는 어떤 네. 공략주인지 급등할 만한 종목 궁금합니다. 지금 그 방송 후반에 갈수록 유튜브 시청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현명함인데 오늘 올림픽 종목은 카나리아바이오를 이번 달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이고 제가 박사일 바이오도 두 번, EDC도 두 번에서 급등과 상승과 VI를 안겨드렸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하고 눌렸다가 오늘 수익 구간에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카나리아 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카나리아 바이오 가져올 때 PD님이 투자 경고이고 시간에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괜찮냐고 말해서 제가 소신껏 말했죠. 갈 종목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카나리아 바이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투경 때문에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수익권이 이미 전환됐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카나리아 바이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모하시면 되는데 4월 5일날 지난주에 카나리아 바이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방송했거든요. 4월 5일날. 그래도 지금 수익입니다. 여러분. 만약 10%까지 빠졌다 지금 수익인 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 공시가 또 나와 있습니다. 4월 19일, 오늘 17일이니까 내일 모레 투자 경고가 해제일입니다. 물론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그날 봐야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해제 예정일은 4월 19일입니다. 차트 한번 띄워주면
카나라 바이오는 이슈가 많았죠. 4월 달에 이 급락이 나올 때는 감사 보고서를 뭐 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이 급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감사 보고서 완료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투경 이후에 이렇게 10%로 빠졌다가 다시 이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카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오늘이 17일, 18일, 19일. 19일 날 투경이 해제되면 신용 미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정고를 돌파한 자리가 나온다면 그리고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카나레오 바이오가 노란 뚝방에 지금 들어오신다면 제가 대응 방안을 제2의 EDC, 제2의 박셀바이오처럼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10개 종목 중에 9개를 급등시키고 1개만 하락해도 욕을 얻어먹는 게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소신껏 카나레오 바이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료는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3월 31일 날 지금 오레고 봄밥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3상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이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 건 9월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9월까지 갖고 가실 필요가 없는 게 3상은 사실은 된다는 생각보다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9월이기 때문에 지금 4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암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카나리아 바이오가 바이오주 중에 가장 큰 급등이 나왔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던 게 다시 횡보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일봉을 돌파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9월까지 간 게 아니라 9월까지 일정이 살아있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4월 26일 윤 대통령의 방미가 이슈가 있는데 거기도 내가 봤을 때는 캔서 문샷이니까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이 관련 기업이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카나리아 바이오 갈지 안 갈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면역 항암제 관련 이슈가 있는 거고 세 번째로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본다면 6월 달 아스코 일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암 관련 이슈, 제약 바이오 이슈 중에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박셀바이오 치고 갔는데 카나라 바이오 안 치고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흐름은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유는 있을 건데 내일 흐름은 내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아래에 있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2의 박셀바이오가 될 수 있는지 카나라 바이오가 제2의 EDC가 될 수 있는지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내일부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노란 톡방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소신껏 전혀 자신감 잃지 않고 여러분께 대응 방안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주가 차트도 좀 보셨겠지만 언제쯤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자,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저희 그 노란 뚝봉에 공략 종가로 공략을 했는데요. 4만 100원 매수했고요. 목표가는 정고 구간까지 안 보더라도 45,000원까지 우선 1차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악재가 나온다면 22선이 깨지는 35,000원 손절가를 잡고 대응할 텐데요. 손절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겁니다.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드리는 거지 사실 손절가 없이 한번 카나리아 바이오를 노란 뚝방에서 한번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가는 4만 100원, 목표가 4만 5천원,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3만 5천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신 있게 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노란 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소신 발언 너무 좋습니다. 또 얘기하네요. 또 이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시장 뭐라고 하셨다고요? 소신 발언 너무 좋습니다. 소신 발언, 예, 소신껏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USB를 드린다고 하면 드리는 거고 또 종목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소신 있게 두 번 강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되도록 앞으로 이데일리에서 꾸준히 더 노력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신 발언 하시는 만큼 또 주가도 얼마나 팍팍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서 투자의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7777 누르고 입장해주세요.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준 사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또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용준 해설위원님,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대장주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기술적인 타점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이용준도 보내주시면 저희 링크 제공해드릴게요. 공부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